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80페이지 법률행위 취소를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취소라고 하는 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개념 자체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성립을 한 겁니다.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다가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취소라고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법률 효과가 소멸해버리는 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총론하면서 취소도 절대적 취소가 있고 상대적 취소가 있는데 절대적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 상대적 취소 사유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잘 보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건 성립해서 일단은 유효인 법률관계를 취소로 하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유효를 우리는 유동적 유효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효인 법률관계를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 그냥 마음대로 남의 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취소권자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관계가 유효와 무효로 바뀐다. 법률관계가 정반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무진장 몇십 년이고 기다렸다가 아무 때나 이게 언제 무효로 바뀔까 이렇게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내에만 해야 된다. 이 제척기간 길게 주지 않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도래일 기준으로 소멸한다. 자, 이게 이제 취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소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 그럼 먼저 취소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 취소권자는 우리 민법 제140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 한자. 예, 한자입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제한 능력 상태에서 또는 착오나 사기나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 한자들, 얘네들 취소권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자들에게는 대리인이 있을 겁니다. 대리인이 있을 텐데 대리인의 종류는 법정 대리인도 있을 테고요. 아마 임의 대리인도 있을 텐데요. 법정 대리인에게는 취소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이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4개입니다. 4개. 이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동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인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이상하다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동추대취 또는 동취대추 이렇게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 법정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건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을 대신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고유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가끔 시험에 등장해요.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은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을 대리로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에게 취소권이 아예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고유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 대리인은 우리 대리권의 범위할 때 그랬잖아요.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이지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취소라고 하는 건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취소권도 행사해라 라고 해서 취소권에 관해서도 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 수권이 있을 때만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정 대리인 가지고 낼 때는 법정 대리인 고유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요거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고요. 이자들은 또 권리를 승계하는 자, 승계인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법률행위한 자들의 승계인은 저분들이 사망했다? 그럼 아마 포괄 승계인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분들로부터 권리를 매매했다? 특정 승계인이 있을 거예요. 포괄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권리 의무 하자 제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승계하니까 당연히 취소권도 승계가 되겠지만 특정 승계인은 돈 주고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정 승계인은 이러한 권리를 샀는데 이 권리에 취소권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 권리를 샀을 때 취소권도 같이 승계받는 것이지 톡 뛰어서 취소권만 특정 승계할 수는 없다. 취소권만 돈 주고 사서 뭐 하겠습니까? 취소하게 되면 자기한테 생기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특정 승계인은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여기는 취소권만 특정 승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취소권자는 누구냐? 그냥 우리끼리 수업 시간에 한대승 씨다. 한대승 씨. 둘 다 이렇게 둘씩 둘씩 셋 다 둘씩 둘씩 나눠서 이렇게 한번 나눠 보시고요. 그럼 취소권자가 이분들이면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누구를 상대로 취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취소의 상대방도 정해줘야 되는데 취소의 상대방은 의사표시의 직접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에요. 의사표시의 직접 상대방이다.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오면 누굴 찾아야 되냐면 첫 사람을 찾는 거야. 첫 사람. 이거 문제 나오면은 거의 100% 이런 형태예요. 자, 을로부터 갑이 사기 또는 강박을 당했다. 강박을 당해서 갑이 자신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또는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권리를 병은 정에게 또다시 양도했다. 그럼 매도했고 매도했다. 근데 정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3자 사기, 병하고 정도 갑이 강박이나 사기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갑이 지금 취소하려고 이 땅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 누군가 줄넘기 하고 있더라는 거야. 저 땅에서 줄넘기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갑이 병에게 팔았고 병은 정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갑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그 땅에 가봤더니 땅에서 줄넘기 하고 있다. 누가 줄넘기 하고 있을까요? 정이겠죠, 정. 정이 줄넘기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갑이 정한테 가서 야, 취소할게 라고 할 수 없단 얘기예요. 취소는 자신이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의사표시를 했던 직접 상대방은 누굽니까, 현재? 갑이 의사표시했던 직접 상대방은 병이죠. 갑은 을로부터 강박을 당한 거고, 그러니까 강박을 을한테 갑이 당했죠. 당해서 갑이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병한테 팔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누가 돼야 됩니까? 병이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 갑이 의사표시한 직접 상대방은 병이고요. 그러니까 갑이 만났던 첫사람은 누굽니까? 병인 거예요. 병. 을로부터는 사기를 당하거나 강박을 당했지 법률행위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첫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방법은 병을 상대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분류식행이에요. 특별히 정한 방식 없습니다. 분류식이다. 분류식이라고 하는 건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재판상 재판 후에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형식 방법 구애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겠죠. 이렇게 해서 취소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취소하게 되면 그럼 뭐가 되느냐?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행된 부분은 서로 간에 돌려줘야 돼요. 부당이득으로 돌려줍니다. 부당이득 반환할 때 상호간에 동시에 반환해줘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대해서 부당이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부당이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 있으면 이자까지 붙여주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취소 사유 중에서 제한 능력자 있죠? 제한 능력자 측에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현존 이익만. 그럼 현존 이익이 어떤 게 현존 이익이냐 이런 것도 궁금할 텐데 현존 이익 따지는 건 우리 법무사 시험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 같은 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알 필요는 없는데 다만 유흥비로 탕진한 금액 있죠. 요거는 현존 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그 이득금액이 천만 원입니다. 그 천만 원의 부당이득 중에서 술 사먹은 돈이 500만 원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썼다. 그러면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할 때 부당이득,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죠. 술 사먹은 돈은 현존이익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술 사먹은 것만 빼면 돼요. 빼고 나머지 500만 원은 돌려줘야 돼요. 만약에 술 사먹은 돈이 700만 원이었다. 유흥비로 탕진한 돈이 700만 원이었다. 그럼 700만 원은 현존이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얼마죠? 30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개사 시험에도요. 자, 이게 이제 취소와 그 방법.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죠. 뭐 이게 효과. 취소의 효과입니다.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의 반환의 범위가 다르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준다. 이거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취소하는 경우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 그래서 무조건 다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취소권이 소멸해서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뭐 했다? 취소권이 소멸했다.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해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인. 그럼 추인이라고 하는 건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니까 추인권자는 누구냐? 추인권자는 누가 될까요?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왜 취소권자가 추인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인이라고 하는 건 취소권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포기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 추인을 해야 되는데 모든 추인은 항상 그 원인이 소멸된 후에 원인이 소멸 내지는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된 후. 무효행위의 추인이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든 원인이 종료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또는 무효임을 알고야 그러니까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되는데 추인권자는 취소권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인권자는 취소권자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제한능력자 취소권자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데 다만 원인이 소멸된 후에 대해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되고 난 다음에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야 원인이 소멸하는 거죠. 취소의 원인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추인하려면 원인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뭐가 돼야 돼요? 능력자가 돼야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한 능력 상태에서는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할 수 있을 때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할 수 있고 피한정 후견인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이 동의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본질적으로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조금 가끔가다 모의고사 같은 데 한 번씩 내니까 이런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고 제한능력자는 동의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 보시고 중요한 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야 취소의 원인이 소멸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차고사기 강박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도 차고사기 강박상태에서 벗어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이 있으니까 추인권도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주의해야 될 건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고 나면 그 이야기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고 났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있었는데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돼버렸다. 그럼 법정 대리권 자동적으로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법정 대리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해야 되겠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가능한 것이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나면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은 이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 특별수권을 받아서 취소권이 있으면 추인권이 있는 거고 포괄승계인이든 특정승계인이든 취소권이 있으면 추인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추인의 상대방은 그래요.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라고 했으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여기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추인의 상대방은요. 취소의 상대방이 추인의 상대방이 되는 거야. 취소권을 포기할 거니까 취소의 상대방한테 야 내가 취소할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취소하지 않을게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냐. 추인의 상대방은 곧 취소의 상대방인 거예요. 취소의 상대방이 돼야 된다. 첫사람이겠죠. 첫사람 의사표시의 직접 상대방이 될 테고요. 그러면 추인의 방법은 이라고 하는데 추인의 방법 이것 똑같습니다. 분류식 행위입니다.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추인하게 되면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유효로 확정이 돼버린다. 유효로 확정돼버려서 다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효로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거고요. 요게 이제 생기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저기 앞에 있던 그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인데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뭐 했답니까?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돼버리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현재 유효인 행위인데 취소하면 무효로 된다면서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현재 유효인 상태의 행위를 추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취소한 행위는 현재 뭡니까? 무효죠.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잖아요. 취소하고 나면 무효가 되죠. 그럼 취소한 법률행위를 추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취소한 법률행위를 추인할 때는 무효행위로 추인하는 거예요. 무효행위로서 추인을 해야지 취소한 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현재 유효, 무효? 유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인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현재 유효. 취소한 행위는 현재 뭐요? 무효. 됐습니까? 이거 뭐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 아닙니다. 이까지 그 헷갈리면 민법 어려워서 공부 못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현재 유효잖아요. 취소 안 하면 뭐예요? 유효. 취소하면 무효.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아직 취소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취소하면 무효. 그럼 취소한 행위를 다시 추인하려면 취소한 행위는 무효로서 추인해야지. 왜요? 취소됐으니까 무효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다시 한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현재 유효, 무효? 유효. 취소한 행위는 무효. 그러니까 추인할 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때는 유효인 행위 추인하는 거고 취소한 행위를 추인할 때는 무효인 행위 추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거 조금 기억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추인은 이건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인데 추인은 법정 추인도 있어요. 법정 추인도 있습니다.
법정 추인은 뭘 얘기하느냐? 법률 규정으로 추인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추인은 저거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 취소권자가 나 취소권 포기할래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하고 다녀요. 말로는 지금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은 안 했어도 행동 자체가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만 골라서 하고 다녀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왜 저런 행동했을까? 저런 행동할 때는 취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근데 괜히 자기가 나중에 나 그거 취소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여전히 취소하려고 그랬는데 너 혼자 착각했을 뿐이야. 그럼 상대방은 뭐래요? 야, 그런 행동 정도면 취소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서로 싸움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으로 딱 여섯 개의 행위를 정해줬어요. 취소권자가 누가? 취소권자가 이렇게 여섯 개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건 뭘로 보겠다? 추인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법률 규정으로 정한 추인이다. 그래서 그걸 법정 추인이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추인하겠다고 의사표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행동이 저 행위는 추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놨다 그랬죠. 그 행동이 몇 개냐? 여섯 개인 거예요. 여섯 개. 여섯 개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행 또는 이청. 이행 씨와 이청은, 이청 씨는 형제간인데 한 분은 담양에 사시고 한 분은 강경에 사신다. 강경은 여기서 가깝죠? 그래요. 담양도 가까운가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행, 이청, 담, 양, 강, 경 이렇게 여섯 개 행위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취소권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묶어야 돼요. 묶어서 자, 요거는 취소권자가 요거는 한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도 법정 추인인데 요거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고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추인이죠. 이것도 추인. 추인이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고 이거는 법률 규정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취소권자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자가 의도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이 행동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법으로 정했다. 그런 얘기죠. 자, 요거는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이거는 이행의 청구, 이거는 담보 제공,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거는 강제 집행, 이거는 경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 지금 예를 들면,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하고 을이, 갑은 이런 거를 을에게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생긴 걸. 그리고 을은 갑에게 이렇게 생긴 부동산하고 이렇게 생긴 부동산을 서로 주기로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교환 계약을 체결해서 자, 이날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얘는 뭘 주기로 했냐면 이걸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얘는 이걸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대서는 갑이 이거를 주면은 을은 요걸 주기로 한 거야. 이렇게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로 이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또는 강박 행위를 하는 바람에 이런 행위를 했대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하는 바람에 갑이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법률 행위에서 취소권자가 누구냐를 먼저 골라야 돼요. 취소권자가 누굽니까? 갑이 취소권자죠. 사기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사기 친 사람이 취소도 한다. 그럼 그 세계 이상한 세계가 돼버리죠. 예, 암흑의 세계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권자는 지금 누굽니까? 갑인 거죠. 근데 취소권자가 자기 스스로가 야, 을, 너 이거 빨리 받아. 그리고 이행의 주도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갑이라고 생각을 해도 사기당했다 내가. 그러면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성질 나죠? 그럼 갑 만나면은 이걸 이행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눈을 찔러야 됩니까? 눈을 찔러야지 이거 이행해 줄 일 아니죠? 그런데 갑이 뭐래요? 야, 너 이거 빨리 받아. 그리고 주더란 얘기죠? 갑 스스로가 이행을 했답니다. 그러면 취소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이행해 주면서 너 한 번만 더 사기치면 다리 멍덩이 분질른다? 그러면서 갖다 줬대요. 그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반대로 을이 이걸 가져왔더니 갑이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녀석이 사기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또 약속은 잘 지키네? 그러면서 받는다는 거예요. 즉 취소권자가 이행을 한 경우 이행을 받은 경우 다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전달되어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걸로 한번 볼게요. 담보 제공이요. 이날 갑이 이거 이행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 갖고 온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상시에 타고 다니던 차를 여기다가 담보로 맡기고 있습니다. 담보 맡기면서 야, 내가 오늘 이거는 준비는 안 됐지만 담보로 이걸 맡길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신 뭘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고요?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취소하고 싶으면 와서 야 사기꾼 나 너 취소할 거야 그리고 너 고소할 거야 라고 해야 될 텐데 야 너 앞으로 더 한 번만 더 사기치면 그냥 안 놔둬 그 대신 내가 오늘 물건은 준비 안 됐지만 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까 좀 담보 좀 잡아놔 그 얘기했다는 얘기는 취소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얘기죠. 반대로 을이 와가지고 오늘 이거는 준비 안 됐는데 자동차가 준비됐으니까 자동차로 담보 좀 잡아놓고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실래요? 그랬더니 갑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 녀석이 그래도 사기는 치더라도 책임감은 있어갖고 그래도 차례도 담보로 맡기고 있네. 알았어 라고 받았대요. 그럼 취소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담보 제공이고 이거는 강제 집행 이거는 경계거든요. 경계 이런 것들은 취소권자가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받은 경우에도 다 법정 추인으로 봐서 취소권은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이건 이행의 청구예요.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는 뭐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지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 취소권자가 갑인데 갑이 이날 와가지고 을한테 야, 을, 사기꾼, 빨리 이거 갖고 와, 임마. 그랬대요. 그럼 갑이 이날 이거 빨리 갖고 와 임마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난 취소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이행해 그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법정 추인인데 그 반대로 을이 갑한테 와서 빨리 이거 갖고 오지 뭐합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럼 갑이 네? 그리고 갖다 줍니까? 너 잘 걸렸어. 그리고 가서 눈을 찔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했다면 법정 추인이지만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다면 이거는 눈 찌르고 취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직도. 그렇죠? 눈 찌르는 게 너무 심한가요? 예. 제일 큰 고통이 눈 찌르는 고통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기치는 애들은 눈 찔러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예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여기서 갚을게요. 자, 이행이 다 끝났네. 다 끝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는 갑은 그럼 뭘 받아놨을까? 이거 받아놨겠죠?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을은 뭘 받았을까요? 이렇게 생긴 땅하고 이렇게 생긴 건물을 받아놨겠죠? 이거. 이거는 갑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잖아요. 이 권리를 병에게 양도했대요. 또 요거는 정에게 양도했대요. 양도해놓고 지가 취소하면 이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갑과 병 사이, 갑과 정 사이의 계약도 어떻게 됩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전부 양도하거나 일부 양도했다. 그러면 이건 자기가 이거 취소하지 않으려고 양도한 거지 취소하려고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모르고 했습니다.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일률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이 권리를 을이 A한테 양도했다, B한테 양도했다. 을은 이거 뺏기기 전에 빨리빨리 동작 빠르게 양도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을이 양도했다 그래서 취소 못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했을 때만요?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에만 법정 취인이에요. 답으로 나오는 건 이게 70%예요. 이게 70%. 그리고 이게 20%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10%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10% 정도 나오는 건 뭐냐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자기가 체결한 계약은 스스로가 이행을 했대요. 미성년자가 자기가 체결한 계약을 스스로 이행했다. 그럼 스스로 이행했다는 얘기는 법정 추인을 한 것처럼은 보이지만 스스로 이행했을 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상태야 안 된 상태야? 안 된 상태니까 그건 법정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 정도는 여기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행 청구를 누가 받았나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도 이거 누가 받은 거요? 이거 다 누가 받은 거? 누가 한 거?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법정 추인이지 취소권자가 받은 건 법정 추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이행, 이청, 담, 양, 강, 경. 이행, 이청, 이행 씨와 이청 씨는 형제간인데 한 분은 담양 살고 한 분은 강경 산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거 할 때 이의 보류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의 보류가 없었어야 된다. 이의 보류가 없었어야지 이의 보류가 있었으면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을이 이거 갖고 와가지고 갑한테 이거 좀 받으시죠. 이때 갑이 이행을 받으면 법정 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이 이해, 갑이 안 받아. 너 이 사기꾼 이 녀석. 그리고 눈을 확 찌르면서 안 받아 임마. 그랬더니 을이 무릎 꿇고 앉아서 엉엉 울면서 제발 좀 받아주세요. 네. 그러길래 받았대. 그럼 법정 추인이죠. 근데 그거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여기서 하도 우니까 내가 창피해서 지금 받는 거지. 추인하려고 받는 거 아니야. 내일 니네 사무실 가서 내가 다시 취소할 거야. 그러고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의 보류를 해놓은 거죠. 이게 이의 보류인 거야. 받으면서 내가 하도 창피하니까 지금 받기는 하되 추인하려고 받는 게 아니라 내일 니네 사무실 가서 취소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받았답니다. 그럼 이의 보류 한 거죠. 근데 이의 보류 없이 빨리 주고 가 그리고 받았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법정 추인인 거야. 그러니까 이의 보류가 없었어야 법정 추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취소권의 포기가 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엔 취소권의 행사기간 저 앞에 보니까 제척기간 적용된다라고 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을 뭐라 그래? 취소권의 행사기간.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척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제척기간에 관한 우리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고요. 이 강행규정이 도가 됐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에요. 그럼 제척기간은 얼마가 되느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정해주는데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도래일.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할 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날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인데 자, 갑하고 을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갑이 현재 11살 때 을과 법률행위 했대요. 그러면 갑은 제한능력자니까 취소권자죠. 그러면 갑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게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을 한번 따져보는데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날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능력자가 된 날은 몇 년입니까? 19살이 된 날이죠. 19살 될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니까 몇 살까지? 22세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1세 했으니까 몇 년이요? 10년이죠. 그럼 21세가 되면 취소권이 소멸하는 거죠. 먼저 도래한 날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갑은 21세가 되면 취소권이 소멸하겠네요. 그렇죠? 21세가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17살이었다, 17세였다라고 하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을 따져보면 19세 플러스 3세지, 17세도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19세가 되면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이 되죠. 3세 그러면 22세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그러면 27세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날이 먼저 도래하는 거잖아요. 이날로부터 뭐가 됩니까?
취소권은 소멸하게 된다.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소멸한다. 그래서 추삼 한십, 항상 추삼 한십인데 가끔 추삼 한십이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으로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와요. 자, 이게 취소와 그 효과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법률행위 취소, 거기 취소와 구별 개념 중에서 철회와 해제가 나오는데, 철회와 해제는 해제 배우고 난 다음에 할 거고요. 오른쪽에 취소의 종류, 그거 다 볼 필요 없고, 맨 밑에 181페이지에 취소권자가 나오죠. 140조에 181페이지 맨 밑에 취소권자 나오죠. 거기 보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 한자, 예, 한자, 한자. 그 대리인이나 승계인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대승씨라고 했습니다. 넘겨보시면요. 거기 제한 능력자 나오고 대리인 나오잖아요. 대리인, 거기 대리인의 두 번째 줄에 이미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수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중요한 말이고,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은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을 대리로 행사하는 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법정 대리인에게는 뭐가 부여되어 있다고요? 취소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면 승계인인데, 승계인은 거기 첫 번째 줄 뒷부분에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서 취득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 하나고,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 그러니까 권리 자체를, 취소권이 붙어 있는 권리 자체를 승계할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취소권만의 특정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취소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취소의 방법은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취소의 방법 나와 있잖아요. 취소의 방법은 분류식행이에요. 옆에 써놓습니다. 분류식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라든지 상대방에게 취소하겠다는 의사만 전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소송상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취소를 재판상으로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진 않는 거고, 우리 앞에서 108조 뭐가 있었어요? 왜 108조? 통정호의 표시할 때, 통정호의 표시는 사회 해당, 행위에 해당할 때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만 한번 보고 가면요. 지금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세요.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하는 자기 의사표시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는 내 의사표시를 내가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한 의사표시를 채권자가 취소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취소는 내가 한 의사표시를 내가 취소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의사표시. 그러면 남의 한 의사표시를 내가 취소하려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남의 한 의사표시를 내가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판결에 의해서 판사가 취소해줘야 된다고. 채권자 취소권이 그거예요. 채권자 A가 있고 채무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을이 있을 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려고 하니까 이걸 면하기 위해서 을과 짜고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고요. 그럼 이 행위를 취소하려면 갑이 취소해야 되는데 A가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느냐? 채권자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데 지가 한 의사표시 아니죠, A는요. 지가 한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가 취소할 수는 없고 누구한테? 판사한테 해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재판상 판결에 의한다라고 해서 거기 재판상으로만 해야 되는 거 그거 하나, 사회행위 취소 있죠?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보이십니까? 사회행위 취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 요것만 재판상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넘겨보시면요. 취소의 상대방이에요.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첫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첫사람. 그리고 요거 하나 저 그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요거 그대로 하나 옆에다가 좀 그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는 건 조금 이따가 그리시기로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보시면,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의인했다가 을에게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을은 다시 병,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했대요.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알게 된 갑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갑이 만난 첫 사람이 누굽니까? 을이지, 을.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했다면서요. 그러면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어요? 을. 누구에게만 한다 그랬어요? 첫 사람. 법률에게 직접 상대방에게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 밑으로 가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얘기했죠. 네, 무효가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네, 그 왼쪽 페이지 맨 밑에 취소한 법률행위는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에 의해서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요건과 효력으로 추인할 수는 있다. 그 말 되게 어렵죠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거 한 거야 이거. 어디 있었죠 어디? 네, 요거. 요 얘기예요. 법률행위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할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현재 유효 무효? 유효. 취소한 법률행위는 무효.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취소했대요. 그럼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인 행위로 추인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 시험 지문에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아시겠죠? 요거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취소가 영향을 미친다. 뭐 그건 뭐 필요 없고요. 취소의 효과 절대적 상대적. 절대적 취소는 뭐라 그랬어요? 제한 능력. 상대적 취소는 차고 사기 강박. 여기 지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부당이득 돌려줘야 되는데 부당이득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부 취소입니다. 일부 취소. 원래 법률행위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어도 전부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 옆에다 써놓을게요. 일부 취소 옆에다가 전부 취소 원칙. 다만 일부 취소도 가능. 전부 취소가 원칙이지만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자, 됐죠? 그래서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판례가 가해. 하나의 법률행위에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부 취소가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부 취소를 해놓은 판례는 밑에 있는 다예요. 다. 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라는 특약을 한 경우에 이는 매매 대상 토지를 특정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약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자, 그 이야기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어떤 지역에 7의 1번지 토지가 1000평짜리가 있어요. 1000평짜리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1000평짜리 토지를 매매하면서 토지 요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7회 1번지 몇 평? 1000평. 그러면서 1000평이면 10억이 돼야 되는데 1000평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8억 이렇게 매매해요. 근데 깎아준 게 아니라 여기 특약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요 부분 200평 제외 이렇게 한 거예요. 200평 제외하기라는 특약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7의 1번지를 매매할 때는 어떻게 매매할 수 있냐면 처음부터 분할해서 여기 800평, 여기 200평 해갖고 7의 1번지, 7의 2번지로 만들어서 매매할 수도 있지만 전체를 매매 대상에 포함시켜놓고 요거를 제외하기라는 특약을 할 때는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분할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처음부터 분할해서 매매하려고 했다가 매매가 무산되면 땅만 두 쪼가리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한꺼번에 매매하고 이 부분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라는 특약을 해버립니다. 특약을 해놓고 진짜 매매가 되고 나면 나중에 분할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루 도로가 왕창 크게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매수인이라고 한다면 이거 사야 돼, 밑에 거 사야 돼. 이거 위에 거 사는 거 이거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이 매매 안 할래 라고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특약만 취소해버리면 이 땅덩어리 큰 게 다 내 땅이 되잖아요. 이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큰 도로에 바짝 붙은 큰 땅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뭐라고 했냐면 특약만 취소하겠습니다.
즉 일부만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가 일부 취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전부 취소해라. 원칙이 전부 취소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을 했대요. 그럼 제외하기로 특약했으면 이 부분은 매매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취소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전부를 취소해라. 그래서 원칙이 전부 취소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에요. 자, 여기서 추인의 방법인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 140조에 규정한 자가 누구냐면 취소권자예요. 밑에 다 써놓습니다. 140조에 규정한 자는 누구다? 취소권자다.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추인의 요건입니다. 추인의 요건은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소멸돼야 됩니다.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고 나면 더 이상 법정 대리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 써놓을게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밑줄 쭉 치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할 수 있다라고 써놓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인데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양쪽 가로 2번에 보이시죠? 그리고 그 맨 밑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맨 밑에 있는 후단부에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의 종료를 묻지 않고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있잖아요. 이거 지우셔야 돼요. 이거 틀렸어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나면은 더 이상 법정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지우시고 우리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위에 법조문에 2항에 써놓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대체하고 그거는 지우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고 나면 법정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더 이상 대리인이에요? 아니에요? 대리인이 아니니까 취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알고 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추인의 효과가 그래요. 추인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다시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게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여기도 보니까 법정 추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게 된 후가 원인이 소멸된 다음에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 보류를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 보류가 없어야 된다. 예,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이네 이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경계 먼저 나오잖아요. 경계, 여기 있는 경계. 그 다음에 담보 제공 담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또는 일부의 양도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이거 얘기하는 건데 우리 법조문 순서보다는 이렇게 암기하는 게 쉽습니다. 이행, 이청, 담, 양, 강경. 그래놓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죠. 예, 두 덩어리로 묶어놓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일정한 사유 중에 양쪽 가로 2번에 나에 있는 이행의 청구 있죠? 이행의 청구. 그건 누가 했어야 돼?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고 받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또는 일부의 양도예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생기는 장래 채권의 양도, 그래서 취소하면 발생할 손해배상 채권이 있죠. 근데 취소 후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취소 후에는 손해배상 채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생겨요. 물론 취소가 불법 행위를 구성할 때, 즉 불법 행위, 즉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할 때는 손해배상 채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 밑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라고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예. 자, 그런 정도고요. 예, 이의 유보가 없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나오고 법정 추인의 효력도 추인입니다. 추인. 추인이고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 취소권의 소멸이죠. 그래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추, 3, 한, 10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에 세 번째 줄에 법조문이 똑같이 나오고
세 번째 줄에 두 기간 가운데 어느 것이든지 먼저 만료하는 때 취소권은 소멸한다. 자, 그거 정도 하나 줄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예, 밑에서 세 번째 줄. 취소권 행사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판례는 줄칩니다. 취소권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거기 판례는 취소권 행사한 때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두 줄 정도 이렇게 줄쳐놓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취소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 제척기간하고 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제척기간 중에는, 즉 취소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취소한 후부터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 취소를 마무리하고요. 둘, 셋, 네 장 정도 넘기시면 법률행위 부관이 나옵니다. 법률행위 부관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